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잡혀서 같이 출근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태는 오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교정기를 또 바꿔가지고. 강태야 인사해. 강태야 안녕하세요. 뭐 시켰어? 어머니 가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가는 길에 병원 들려야 돼요. 병원. 동물병원 가야 돼서 아기가 아파가지고 아기가 또 아파서 고민이들 지금 1층, 2층 아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격리 중이고요. 이 친구 카오스 두 마리 이제 입양 가야 되는 아기인데 얘가 지금 항문이 완전 고름 차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 완전 노란 고름이 계속 나와요. 이 친구는 저랑 지금 출근하는 길에 병원을 가야 되고 여기는 1층 아기들 이제 수유료가 또 들어와서 가기 전에 우유 한 번씩 먹어야겠다. 많이 먹어서 애들이 엄마랑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반항해. 얘도 통통하게 왔는데 삶에 너무 큰 일을 당한 거잖아, 엄마 잃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솔직해졌어. 제가 좀 신경 쓴 애들이야. 근데 진짜 예뻐요. 먹어. 먹고 자고 있어. 너는 오늘 못 가. 이제 저는 가야 해요. 강태 나 간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갔습니다. 가운이에요, 제 가운. 보실래요? 이번에 색깔을 또 다르게 입은 건데 베이지네? 진짜 예뻐요. 이게 미용 가운인데 혹시 제작을 원하시면 저한테 DM 주세요. 저희 엄마가 직접 디자인을 하시는 거라서 맞춤 제작이라서 128,000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진짜 편해요. 우리 미용사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고 어떤 옷은 청담동 며느리복이라고 하고 검은 색깔도 깜진하고 주머니가 짱 편해요. 진짜 미용사들 이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고양이도 하나 같이 봐야 돼. 아 틀린 거 같아. 네 다른 애인데 얘가 다른 형제가 항문을 계속 빨았던 것 같아요. 설사는 다 잡혔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애가 막 여기를 항문 엄청 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괜찮은데 노란 고름이 나와요. 걔는 괜찮아요. 같이 그냥 오케이 올게. 알겠어. 얘 몸무게 좀 몸무게 재라. 40g? 400? 아 400g. 열이 나나? 좀 얘가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눈도 얽게 그리잖아. 눈도 결막물에다가 각막도 안 좋네. 아 저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야 따로 처방했고 먹느냐가 한 5일분 했으니까 약 먹고 시청소를 한 3개 한 번 정도. 이거 그냥 닦으면 안 되니까 네. 물티슈로 살살 여기 뿔려 놓은 다음에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물러지면 살살 닦거든요. 띄워 주세요. 네. 미용하고 있는데 우리 MG 선생님께서 우리의 첫인상을 말을 해준다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말해보시지요. 원장님은 처음으로 나온 100인이야. 뭐하라고? 내가 100인자 아. 성격을 발언했더니 또 인신공격을 하시네. 생각보다 작다. 우리가 이제 막내를 또 뽑아야 되는데 이제 그 시점은 선생님들이 보고 아 이제 막내가 들어와야 될 것 같다 하면은 그 시점에 내가 고려해서 추가 도인으로 하도록. 근데 나는 03년생이랑 잘 맞는 것 같아. 뭐라고요? 개띠껌네. 뭐라고요? 너무 귀여워.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해야 상처를 안 받을까? 지금 상처를 뭐래?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래. 선생님들이 여기서 어디 다른 데 취직하잖아? 안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아. 야, 근데 빡세다. 근데 빡세긴 하지, 우리 가게가. 안 빡세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또 사람들이 힘든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가하면은 다 늘어져가지고. 나도. 예약이 빠삭하게 안 들어오면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늘어져. 지금 저희가 심심하면 신한 사람들한테 영상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MG는 절대 안 받아. 카톡은 겁나 빠른데 안 받아. 아 근데 우리 뽀까 진짜 웃긴 거 내가 오늘 찍었는데 보여줘야 되겠다. 그냥 물범 수준. 좀 이따 사장님 찍었는데 내가 보내달라고 할게. 너무 웃겨. 고양이의 풍채를 너무 쓴 것 같아요.
같아요. 똑같아. 풍채라고 하는 거 조금 그렇지 않았고. 맞아요. 저는 이러면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해요. 좀 가족적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요. 근데 저는 진짜 해외 너무 여행 가고 싶어. 해외여행. 왜냐면 제 자리 땜빵 해줄 사람들이 안 해주겠다 이거지. 땜빵 해줄 사람이 없어. 형님을 누가 땜빵을. 여러분 저는 이러고 이제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 왔어. 고양이들 병원 갔다 왔어요. 왜 다야? 애기들 와서 봐 다야. 자기가 못 넣겠다. 맘마 먹어. 여기 아빠 맘마 먹어. 자 얘들아 아빠 집만 깨끗났다. 맘마 애들이 이동 옷을 또 잘 가리니까. 자기 고양이 인사해. 왔어 다야. 아빠가 못하겠어? 아 삐졌어. 아니 아기 고양이를 못 넣게 해서 제가 지금 좀 심한 연습입니다. 뭐 했어 애들 오늘? 애들이 모래가 없으니까 안 싸더라고. 병원 갔다가. 역시 고양이들 남달라. 어이 쉬쉬 많이 하네. 아 시끄러워. 밑에 애기들은 어땠어? 밑에 애기는 큰 애기 잘 밥 먹어? 먹긴? 빵빵한 거 봐. 아유 정신없어요. 우유 좀 한 번만 타와줘. 먹어볼까? 밥 먹긴 했는데 한 번 더 줘봐야겠네. 응 한 번 줘봐봐. 너무 잘 먹네. 조금 더 먹이긴 해야 돼. 이거 안 먹어. 얘가 조금 이제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얘가. 우유 맛이 좀 틀린가 보다. 어디 갔지?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배고파가지고 새벽 내내 하루 동안 못 먹었대. 한 몇 방울 이렇게만 먹고. 그거 안 먹어?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놓고. 왜냐면 여러분 저도 고기를 먹으러 갈 거거든. 아빠 또 밥 주러 올게. 좀 자고 있어. 이게 애기 1층이긴 조금 어린애들. 근데 이게 얘네는 좀 컸다고 이제 안 내려와. 맞아. 카오스 애기는 이제 이 카오스 애들이거든요. 여자애들이고 이제 입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입양 안 했나? 너무 귀여워. 나는 근데 카오스 애기들. 난 카오스 새끼를 처음 본 것 같아 여기서. 그치 이제 우리도 밥 먹으러 가야지. 저도 이제 씻고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선생님들 면접 웃긴 거 말해줄까? 윤빈 쌤은 여기에 되게 적극성 있게 보내서 와 이력서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현정 쌤은 진짜 저 인간은 이력서에 다른 상호를 쳐 적어놓은 거야. 응? 나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럼 바보냐? 다른 상호를 쳐 적어놓으신 거야? 심지어 수정도 안 해. 아니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난 그날 알았어. 아 겁나 웃기다.